우지의 순그림. 아, 맛있어. 아, 예뻐. 아, 맛있어. 뭐야, 언니? 치사하게 혼자만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야, 너도 먹고 싶으면 만들어서 먹어. 만드는 법 알려줄까? 그렇다면 들어봐. 블링블링, 아주아주 예쁜 아이스크림 만들어볼 건데 먼저 박스를 준비해주세요. 크레파스로 먼저 이렇게 비스듬한 선을 그려주세요. 지금 칠한 갈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이나 연한 색으로 색을 칠해주면 무늬가 더 잘 보일 거예요. 윗부분은 찍찍이를 붙일 거니까 조금 남겨놓으세요. 이렇게요. 자, 이제 아이스크림이에요. 3단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겹쳐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 부분은 이렇게 동글동글 꼭 분노 같죠? 이렇게 크레파스로 먼저 토핑을 그려주세요. 저는 초코를 좀 그릴 거예요. 또 딸기도 그리고요. 바나나 맛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자기 좋아하는 색으로 색을 칠해주면 돼요. 짜잔! 지금부터는 글리터 타임이에요. 저는 글리터를 먼저 뿌리고 그 위에 조금 더 글리터를 뿌려줄 거예요. 반짝이를 조금 더 샤샤샥샤샤샥 뿌려줄 거예요. 파츠를 조금 붙이려고요. 본드를 조금 짜서 파츠를 조금 더 붙였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칼로 오려주세요. 조심하세요. 어때요? 예쁘죠? 세모과자 윗부분에 남겨놓은 여분에 찍찍이를 붙여주세요. 한쪽은 보드리, 다른 한쪽은 까끌이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변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잘라줄게요. 가위로 정리를 해줄게요. 아이고, 카메라 밖에 벗어났네요.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탁 붙여주시면 돼요. 다 마른 다음에 붙이면 손에 안 묻을 거예요. 자, 또 다른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똑바로 세운 세모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비스듬한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양끝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제 검은 펜으로 한 번 더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부드럽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슉! 지우개로 연필선은 지워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먼저 크레파스로 해주세요. 토핑을 이렇게 올렸어요. 저는 여러가지 색으로 올릴 거예요. 흰색으로도 해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려보세요.
토핑을 다 그렸다면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색칠해주세요. 좋아하는 색으로 꼼꼼하게 색칠해주세요. 토핑에 칠하지 않았던 색으로 칠해주면 모든 토핑들이 다 예쁘게 보일 거예요. 반짝이만 뿌려도 예쁘지만 저는 조금 더 반짝거리는 게 좋아서 파츠를 조금 더 올렸어요. 오를 때는 칼 조심하세요. 자, 예쁘게 완성이 됐죠? 이제 아이스크림 뒷부분에 보드리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과자 부분에 바꿔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근황도 예쁜데요. 저는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파츠나 글리터를 조금 더 뿌려줬어요. 어때요? 멋지죠? 이제 골라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아랫부분은 좁게, 윗부분은 넓게 그려주시고요. 윗부분은 톱니바퀴처럼 지그재그로 그려주세요. 컵을 색칠할 때는 밝은 색과 조금 진한 색을 번갈아 가면서 칠해주세요. 이렇게요. 먼저 연한 색을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 진한 색을 칠해주면 쉽겠죠? 오릴 때는요, 이 윗부분의 여분을 조금 남겨놓을 거예요. 이 부분에 찍찍이를 붙일 거거든요. 이 부분 말이에요. 오릴 때 이 부분을 꼭 남겨놓고 오려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찍찍이 중에서 까끌이나 보드리를 한쪽에 붙여주면 돼요. 자, 이제 위에 아이스크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딸기를 그려주고 아랫부분에 점점 큰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밑으로 갈수록 더 크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저는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초코도 이렇게 흘려줄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반짝반짝 완성이 됐어요. 예쁘죠? 반짝반짝. 마르고 난 다음에 오려주세요. 저는 지금 그냥 성질이 급해서 그냥 오렸어요. 저는 오려서 말리려고요. 여러분은 다 말린 다음에 오려주세요. 손에 묻지 않아요, 그러면. 자, 완성됐네요. 예쁘죠? 반짝반짝. 아까 만들어 놓았던 컵에 이렇게 케이크를 올려볼까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와, 너무너무 맛있어서 먹기 아깝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버려지는 박스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스크림과 컵케이크를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녕, 또 만나요.